왜 성령을 받아야 하느냐? 예수를 믿어야 하기 때문에 이 성령이 아니고는 출하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은 크거나 작거나 약하거나 강하거나 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맛을 좀 보고 성령의 체험을 좀 하신 분들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이번 이 성회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이유,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굉장히 든든하고 기쁘고 막 그냥 정신없이 흥분하고 살았는데 막상 이 땅 위에서 권세와 권력을 잡고 헤롯 왕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왕이 될 줄로 어쩐지 기대를 했는데 그가 갑자기 고난의 십자가를 칠 때 절망이라는 건 말할 수 없었어요. 뭐 이런 일이 있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잖아. 만주의 주가 우리의 메시아인데 왜 십자가를 져야 하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막상 주님 십자가를 지니까 3년 동안이나 같이 다니던 유다가 팔아먹지,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부인하지. 주님이 막상 십자가를 치고 장사 지내고 나니까 끝난 줄 알았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시지 않았어요.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 계시지만은 그 제자들뿐만 아니고 우리 중에서도 그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그래요.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면 안 믿어진다고. 영혼은 믿지만 여기는 못 믿어. 그랬어요. 우리 사람을 보고 만물이 영장이라 그랬거든요. 하다못해 곤충도 부활을 하고 병아리도 부화하는데 만물의 영장인 인생에게, 너무나 답답하고 무식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을 받으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이 역사가 세계를 발가락 뒤집어 놓은 거 아니야. 오늘 우린 이 말씀에서 왜 주님이 구태여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탄. 성령님 하나님의 신이 육체에 임했는데 어찌 가만히 있어요? 말씀이 은혜가 되는데 어떻게 아멘이 안 나와요? 심령이 뜨거운데 어떻게 찬송이 속으로 기어들어가요? 내 발에 불이 붙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아이 뜨거워 그러지. 심령의 육체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면 뜨거워. 심령이 뜨겁고 영혼이 뜨거워. 견딜 수가 없어. 몰랐던 걸 알게 되고 몰랐던 걸 느끼게 되면서 오 주여가 나오게 되고, 오 아버지. 저는 교회 처음 나갈 때 아버지 소리를 안 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되지만은 오 주여 이게 안 되더라고요. 오, 내 주님, 아, 내 주님이 안 느껴지더라니까요. 아버지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장로교 합동 측에 주일학교 반사를 봤어요. 내가 학교 다닐 때 날 보고 유관순이라 그러길래 나는 착각해서 듣기를 엄청 나를 애국자로 봐주는가 싶어서 검정 치마 흰 조끼 입을 작정한 게 그 순간부터랬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학교를 나와서 검정 치마 흰 쪽으로 입고 교회를 댕기는데 그때는 미니스커트 20cm 나올 때인데 나만 유독이 그 별나게 입었거든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평가를 빨리 해버리 점수를 얼른 매겨요. 날 보고 믿음이 좋대. 왜? 시대 흐름을 따지 않고 별나게 노니까. 남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도 제법 쏠쏠하게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날 그 껍데기 보고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해요. 믿음이 있다 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척 하기가 힘들더라는 얘기지. 보는 게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위선이 너무 오래 가더라고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여자는 잠잠하라 그래가지고는요, 유전도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한 번도 밑에 강단에서 설교를 안 시켜요. 여자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 하래요. 근데 강원도 춘천 제일교회가 장로교회에서는 좀 컸어요. 근데 그때 뭐 65년 전인가 그러니까는요, 한 500명이면 큰 교회라 그랬어요. 지금은 5,000명도 큰 교회 아니라 하잖아.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제가 주일학교 반사를 봤는데 얼마나 믿음도 없고 은혜도 없고 성령체험도 없이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범이 없는 곳에 토끼 선생질 한다고 그 선생이라서 좋아갖고 애들을 가르치는 재미가 또 쏠더라고 그래서 하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대표기도 할 때요 다 가락을 하나씩 하더라고요. 장로님 여러분 계신데 1번 장로님은 나와서 꼭 하는 첫가락이 거룩거룩하시고 거룩거룩하신 그는 기도를 하면 한 20분 해요. 수요일 예배 그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데 하도 오래 하니까 목사님이 기도시켜놓고 저 뒤에가 엎드려서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기도 끝났는데도 피아니스트가 보니까 목사님이 안 일어나니까 피아노 끝나고 와서 목사님 끝났어요. 목사님이 그만 깜빡 졸았다가 끝났단 말이 어떨 거리 나와가지고 예배 끝난 줄 알고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예배를 피하자고 이럴 정도 그런 교회 내가 댕겼으니까 뭐 알 수 있어요. 들은 것도 본 것도 없이 무식에 원판에 무식에다가 아주 그냥 불화수했죠. 그런 장로님이 거룩거룩 하시고 그러면 한잠 자 모두 이렇게 기도 끝날 때까지 안 일어나면 옆에서 모두 깨워줘야 돼. 두 번째 장로님 전지전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서불능하신 이래요. 세 번째 장로님은 상천하지에 홀로 계신 여호와여 가락을 꼭 그거 전주곡을 하고 기도를 하더라고. 나는 이 무식하는 것이 듣기 엄청 괜찮아가지고 콩알만한 유튜브를 봤거든요. 4살 5살짜리가 뭘 알아요. 맑기도 못 알아듣는 그거 앞에서 주일마다 그 가락을 한 번씩 쓰는 거야. 첫 번째 주일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서불능하신 두째 주인은 상천하지에 홀로 계신 여호와여 아 그 다음에 거룩거룩거룩거룩 하신 아버지요. 하도 전지전능하니까 지금 그 사람이 강원대학교 교수까지 하는데 그때는 5살이잖아요. 나보고 한번 묻더라고. 선생님 전지전지가 뭐예요? 나는 전지전능을 써먹었는데 얘는 전지전지로 들었나 봐. 주일마다 써먹으니까. 근데 걔가 나한테 그런 질문할 줄 누가 알았나요? 아이고 큰일 나네. 선생님 명색 치고 대답해야 되는데 머리가 빌빌빌 돌아가면서 야 인마 전지전능도 모르니? 이러면서 생각을 하다가 후라시불 생각이 나더라고. 전지. 그래서 하나님이 눈이 응? 응? 후라시불보다 밝다 소리야 인마 그랬더니 아 알았다 이거요. 그리고 자기 할머니한테 가서 일러줘서 우리 전쟁님이 하나님 눈알이 나는 눈이라고 하는데 걔는 알 하나 더 붙여갖고 눈알이 후라시불보다 밝다고 할머니가 와가지고 애들 똑바로 가르치라고 소리 질러서 혼났어요. 그리 무식한 데가 주일학교 반사를 보는데 반사 헌신 예배가 돼가지고는요 회의를 여는데 주일학교 반사들이 하는 말이 이번 주일학교 반사 헌신 예배 좀 특별하게 보자고. 그러니까는 뭐 어떻게 특별하게 봐요? 대표기도도 세 사람 뽑아서 하나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는 뭐를 위해서 하나는 나라를 위해서 하고 맨 마지막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설교는 부장선생님이 총신 졸업반이 됐거든요. 부장선생님 맞이지 마시고 우리 반사들 중에서 설교도 하고요. 그러니까 부장선생님 굉장히 자존심 상한 눈으로 내가 안 하고 누구요? 누구요? 그러니까는요. 그 반사 중에 한 사람이 저 허홍랑 선생요. 나는 이러는데 그 사람이 더 의외의 눈으로 아주 날 가짜게 보는 사람인데다가 헌 선생이요? 그러더니 아주 저 비웃는 소리로 나를 헌 선생 설교할 수 있어? 평안도 사람이야. 그런데 나는 그냥 설교서 있냐 그러고 아니 나는 못해요 이럴 사람인데요. 그 표정과 그 모습이 너무 사람을 천시하니까 자존심이 팍 상해서 할 수 있죠? 그리 건드려놨잖아 나를 할 수 있다 그랬더니 좀 코웃으면서 여러분 헌 선생이 설교할 수 있다는데 예하시면 예하시오
아니면 아니라시오. 그랬더니 모두 예. 왜 예라고 그랬을까요? 나 설교 주일학교 애들 가르치는 것밖에 없어요. 해본 일도 없고 가본 일도 없어요. 근데 그 순간적인 감정, 이야, 순간을 잘 잡는 것이 평생의 행복인데 그 감정, 그 개새끼도 안 처먹는 자존심 때문에 팍 쏜 게 그냥 사람들도 그 전도사님 표정이 좀 안 좋다 싶었던지 이해했어. 내 너는 꼴 보려고. 그래서 통과가 됐잖아요. 당회에다 내놓으니까 무조건 노야. 우리 교회는 여자는 강단에 못 써. 여전도사님도 아닌데 뭐 처녀가 무슨 성주사님이에요. 나는 연좌대회 처음 봤어요. 반사들 몇십 명이 목사님 사택 앞에서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대모하는 거 처음 봤어요. 목사님이 황해도 뿐이라 얼마나 점잖으시고 은혜 많으셔요. 여러분 조용하시다요. 옆에 불신자들이 있는데 그 시끄럽게 매일 이렇게 시끄러우면 어떡하냐고 말로 하세요. 말로 해서 안 되니까는 우리가 이러죠. 근데 그 목사님이 아주 착하셔가지고 당회 장로님들한테 일일이 다 부탁을 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목사님이 원고 써라 해가지고 원고 봐가지고 괜찮게 달라고 합격시키쇼. 이래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원고를 쓰라 했는데 내가 뭔 설교를 해봤겠습니까? 주일학교 애들한테 전지전능만 하던 게. 그래가지고서는요. 저는 선천적으로 나에게 천재적인 없어요. 아주 머리가 멍청해요. 근데 노력형이에요. 하고자 해서 마음 딱 먹으면은 아주 결심하면요. 일 저질거든요. 얼마나 내가 놀래가지고는요. 그 결정 나고부터 원고를 쓰는데 남의 목사님 설교집 뭐 신문 광고 라디오 방송 틀어놓고는 전부 참고를 해가지고는 마무리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작성해서 30분 딱 끝나는 걸로. 아, 16절째 백지를 갖다 놓고 100장 다 썼어요. 그렇게 쓰고 버리고 정리해서 목사님 한 세트 내가 한 세트 갖고 있는데 목사님 하라 그래가지고 하는데 기도를요. 그 장로님 몇 분 걸 첫 번에서 전지전 나가시고 두 번째 무섭을 넘가시면 상처나지 홀로 계신 여호와여. 막 이걸 거룩거룩 서부터 다 집어넣어서 기도를 만들어서 써서 외웠어요. 딱 주일날 교회 가니까 주보여 설교 허봉랑. 아 나는요 콧구멍이 벌렁벌렁해요. 동아일보에 난 것 같아요. 내가 이름이 그 올라간 게 얼마나 흥분했는지. 새카만 치마 흰조고리에 머리꼬리를 응대까지 내려오게 따가지고 빨간 자주색 갑사댕기를 드렸어요. 그때도 고무신 신고 댕겼고요. 그래가지고 강단에 딱 섰는데 주일날 난 예배 사람들이 아니 저녁 헌신 예배 허웅나이가 왜 여기 올라가나이가. 그러니까 그러게 말이야. 오늘 반사 헌신 예배인데 와봐 올 저녁에 다 나와요. 볼 거 있을 거예요. 은혜 받을 거예요 아니고 볼 거 있을 거래. 평소에는요 한 100명쯤 나오는데 그날 날 볼 거 보려고 사람들이 엄청 나왔어요. 강단에 그 교회 역사일에 합동측 역사일에 여자가 처음 올라간 거예요. 여기에 올라갔는데 강단도 높지만 여기 의자가 세 개인데 복판 의자에 앉으니까 이게 책상이 안 보이잖아. 얼굴이 안 보이는데 여기에 사회 볼 사람 뭐 기도할 사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바꾸자 그랬더니 왜 그러냐 아이 좀 바꿔요. 이쪽에 나니까 훤하게 보이는데 그 통치마 입은 데다가 다리를 착 꼬고요. 깍지를 이렇게 끼고서는 이 아래를 바라보는데 그 자리가 그렇게 어려운 자리인지 몰랐어요. 우리 막내 오빠가, 오빠가 넷인데 막내 오빠가 저기 앉아 어디 있나 오빠 찾느라고 저기 뒤에 있는데 오빠가 딱 눈이 띄는 게 나보고 이래. 나는 그걸 어떤 신호로 받아들인 거야. 설교 잘해라 이런 줄 알고 내가 걱정 말라고 이랬는데 오빠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다리를 여기 어떤 자리인데 이렇게 꼬고 앉았냐 이거야. 이거 내려놓아라 이 소리요. 근데 나는 그걸 설교 잘하는 소리가 걱정 말라고 그랬더니 신호는 가는데 다리가 그냥 있더래요. 그러고부터 다시는 이 강단의 의자에 안 올라앉는 거지. 그 저녁 때 한 번은 그러고. 그러고 나가 설교를 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 점잖으셔요. 원고 딱 싸우면 29분 만에 설교 끝나는 원고를 언제나. 이제는 할 때 12시 땡 하면 끝나는 거야. 아주 여축 없어. 시간이 늦으면 일절만 부르고 축도하겠다 이러는 분인데 여기 나와서 뭐 같은 게 하나 검정치마 흰 줄을 입고 나오더니 나는 그걸 설교를 안 알고 웅병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막 이러니까요. 이 뒤에 머리꼬리가 앞으로 회가닥 왔다가 이러면 뒤로 넘어가고. 사람들이 보니까 요주경이고 입체 영화 보는 것 같더래. 물건 하나 써가지고 노는 거야. 아주 구경은 할만하지.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거가 계기가 돼가지고 오늘이 있는 건데요. 헛소문이라는 게 사람 죽이더라고요. 춘천제일장로교회 허선생이라는 처자는 어디서 은혜를 받았든지 박력이 있더라. 여러분 능력이 있더라 하고 박력이 있더라 하고는 달라요. 능력은 하나님 은혜로 오는 거고 박력은 인간 소리 지르는 거예요. 어이, 소리 지르면 박력이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춘천시내 장감성 침례교회를 망라하고 막 집회가 1시간 강사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력이 있는 사람은 컨닝을 할 때 조금만 힌트만 주면 써요. 근데 실력 없는 사람은 다 써줘도 못 뺏겠어요. 어디서부터 쓰는지 알아야지. 원판 무식한 데다가 설교해본 일도 없고 남의 거 뺏겨 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몇 번은 하지만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아 귀찮아 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우리 남편 되는 목사님은 나한테 쏘가가지고요. 이 검증키면 흰 줄 입고 샤 돌아다녔는데 어떻게 부럽고 귀하게 봤던지 막 쫓아다니면 은혜 받았다고 나랑 결혼하자 그랬는데요. 이 머리꼬리가 사람 호렸잖아요. 이렇게 흔들며 하나님이 제가 불교의 집안에다가 작은 아버지가 절에 주지잖아. 나는 6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세상 허물을 깨달아 죽은 무서운 거 알아서 중이 되겠다고 부처 앞에 얼마나 6살부터 빌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시니까는 중 만들기는 안 돼가지고 종으로 만들었는데 한글 써보세요. 중하고 종하고 사이는 저만한 사이요. 밑에 찍으면 중이고 위에 찍으면 종 아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뜻과 섭리가 있어서 나를 이렇게 붙드셨구나 해가지고 너무 감사했는데 그래서 내가 다니는 게 미션스쿨 서울에서 요거를 미션을 나왔어요. 거기서 성경을 처음 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 반사를 받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실 뜻이 있는데 너무 엉터리니까 사람 잡겠거든. 그래서 은혜를 주시기 오늘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려고 강원도 경찰서 춘천 경찰서장 부인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때는 한참 삼각산 영문산이 난리 날 때고 박태선 장로 판칠 때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목사님 몰래 가가지고는요 은혜 받고 와가지고는 그냥 굉장했어요. 교회마다 기도불이 뜨겁게 붙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경찰서장 부인이 은혜 받았다고 자기 집에서 경찰서에서 모르니까 그냥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그 사택을 갖다가 울타리를 치고는 멍석을 깔고 가마에 깔고 방 마루 문 열고는 사람들을 이제 집회를 하는데 나를 불렀던 거예요. 저는 교회와 집밖에 모르지 부흥에도 한 번도 가본 일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날 거기를 보냈고 날 데리고 간 권사님이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 읽고 여러분 성신 받았냐고 물어보라고 그러더라고 나보고. 그래서 성신이 뭔데요? 그랬더니 너는 성신도 모르고 설교하러 돌아다니냐? 나 그런 건 몰라요. 아 그럼 너 오늘 성신 받으라고 그러고 너도 받으라고 그래. 나는 그런 거 안 받아요. 난 안 가요. 다 기다리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너무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당황하고 아무 준비도 없이 가서 내가 무슨 말 할꼬 지난주에 했던 거 할까 이런데 이 양반이 성경 본문까지 주고 성신 받아라 그러래. 그럼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래요? 성신 안 받고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래. 허, 내가 제일 먼저 가겠네. 그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생각난 대로 짓거리래. 어떻게 설교를 생각난 대로 짓거려요? 두 무식죄가 똑같은 거지 이제. 그래서 굉장히 언짢은 얼굴로 가는데 그 좋은 일을 하러 가면서 인상 좀 풀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갔어요. 갔더니 아, 난 놀랐어요. 가정집회라 그러는데 마당에 100여 명 이상 사람들이 강원도 춘천에서 방언 한두 마디 하는 사람 다 왔어요. 가나다라 마바사라 그런 사람. 다 모였는데 아유 별일이네. 뭐 할 일이 없어. 집회는 교회에서 하고 그래야지. 뭐 이런 데서 뭐도 뭐 이거 이단 아니야 이거? 이러면서 가는데 까만 통치마에 흰 조거리 딱 입고 나서 사람들이 막 그냥 이런데 이 제일 앞자리는 우리 주일학교 반사들이 쫓아와서 막 은혜 받는다고 앉았는데 다 밉더라고요.
그래 가가지고 권사님이 얘기해서 이렇게 서가지고는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속도가 느리죠. 그때는 엄청 빨라가지고 말이 따발청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막 성경을 사더니 2장 다 찾으라고 읽는데요. 오순절날에 이름이 저희가 다 같이 하는 곳에 모였더니 사람들이 성경 있는데 벌써 주여 아멘 아멘 그런 게 조용하세요. 남 성경인데 왜 시끄럽게 주여 아멘해요. 그 애들이 의외 아니요. 모두 보기를 성경 보세요 조용하세요. 성경 읽던 조용한 거예요. 그리고 맞아 다 읽어놓고는 그이가 가르쳐준 거 안 하려고 다른 말 하려는데 감리교 장로교 가서 했던 설교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야 생각나죠. 생각 안 나게 하니까 다 안 나오더라고. 오직 그이가 가르쳐준 것밖에 없어. 성신 받았냐 안 받으면 지옥 간단 말은 할 수 없이 내가 서가지고 화가 있는 대로 나니까 여러분 이쪽부터 시작해 손가락을 요 못된 손가락을 성신 받았습니까? 나는 베일 프리한데 그이들은 너무 겸손한 마음으로 아멘 그런데요 여러분 악 쓴다고 기죽는 게 아니더라고. 그 진실하고 겸손한 그 아멘이 날 팍 죽여버리다가 근성과 육성은 기가 좀 죽어서 성신 안 받고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답니다. 그 말을 이가 했다 이 말이요. 그게 뭐도 아멘 그런데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잖아. 나는 그때 처음 말하기를 죽고 싶다 이랬어요. 그 자리가 얼마나 민망하고 힘든지 죽고 싶다. 여러분도 여기 앉아서 지금 설교 뭐 저따오를 하나 이러는 사람이 있거든요. 한번 와봐 죽고 싶다 그렇게 나오지. 하나님 입을 안 열어주면 못하는 거예요. 달변가가 말하는 게 아니야. 죽고 싶다고 코에 진땀이 나고 이 등원이 땀이 잘 흐르는데 얼마나 떨리는 걸 사람들이 안 보이려고 약자 마음이라고 꽉 잡고는 배를 여기다 붙이고는 오순절 날이 막 말 더듬는 거야. 오순절 날이 임했는데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몰라. 콱 맥혀서 오순절 설교를 들어본 일도 없어요. 부흥회를 가본 일도 없고. 그런데 갑자기 그날 느낀 게 하나님은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서 성도들을 보내준 게 아니라 성도들을 사랑해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주의 종을 세운 걸 그날 알았어요. 그 모여온 심정이 다 썩어왔든지 어찌왔든지 은혜 받으려고 왔잖아. 이렇게 엉터리인 줄은 아무도 모르는 거지. 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내 입을 열기 시작하는데 그날 느낀 게 내가 말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해 이랬지. 이때까지는 갈라면 가고 말라면 말지. 근데 한 발짝의 움직임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안 움직인다는 말이 깜짝 놀란 데다가 내 혀를 누가 와서 돌려? 내 건데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없었고 할 말도 없었는데 혀를 막 돌리는데 오순절 다락방의 성경 역사에서 들어본 일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내가 까불고 왔다 갔다 하고 흔들까 봐 하나님 이걸 딱 잡고 부동 자세로 서서 말씀만 나오게 하는데 나는 그냥 기절을 하겠어요. 하도 이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게 아이 시끄럽다고 이러고 하고 싶은데 그 말 나올 새가 없어요. 말씀 계속 터져서 나는 말하면서 두려움이 생겼는데 정신없이 쏟아진 말이 40분간을 했어요. 그때는 여기 그 권사님이 치마를 잡아당기길래 예수께서 왜요? 됐어. 이제 설교 그만하고 통성기도 하라 그래 그래. 통성기도가 뭔데요? 넌 통성기도도 모르니? 아 그런 거 몰라요. 그럼 통성기도 하라 그래. 설교하다가 예수께서 해놓고 마무리도 안 하고 이 아가씨 끈찍거리다가 모두 통성기도 하래요. 60, 70년 전에 성도들께 순수했어요. 그 말이 터지자마자 막 터지는데 난 놀랬거든. 처음 봐서 막 소리 여기서 요새는요 뭐 주요 3창 하자 통성 여기서 아무리 그래도 3창만 해놓고는 그 다음에는 10초도 기도를 못 하잖아. 기도가 다 죽잖아. 기도 못해 다 시간 뻔했어. 나는 그렇게 놀랬어요. 벌집 쑤신 것 같아요. 아가가가가가가가 그러는데 막 여기서 쓰러지고 저기서 막 떨어져서 뭐 남자 하나가 얼마나 떨든지 저희는 아까 들어올 때 안 그랬는데 금방 저렇게 중풍이 들었네 어쩔까.
경찰서장부인이 코를 아버지 이 죄인 괴수를 용서해달래 음성이 커서 또 그래서 넌 경찰서장 부인이 돼서 뭐 얼마나 왜 와이로를 처먹었길래 회개할 것도 많겠다. 처녀들이 앞장서 아버지 아버지 괴수를 용서해달라게 너는 또 얼굴이 뺀질뺀질하네 얼마나 연애질을 해가지고는 한참 회개라 야 주여 알다시피 보다시피 나는 수처녀입니다 이랬어요. 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한 번도 느껴보지 않았어요. 죄인 오라실 때 날 부르소서를 나는 너무 기분 나빠요. 안 불렀어요. 하나님이 그날 날 깨뜨려 부시는데 한참 재미가 나서 막 이러는데 권사님이 너는 뭐 하느냐? 일어나봐요. 볼 게 많아. 일어나더니 야 이 생짜야 기도 좀 하라우. 그대 내 머리를 콱 찍어 주여 이 색자 녹여달라 그러는데 나는 그게 안수인 줄 몰랐어. 안수 안수라는 말도 안 들어봤거든. 이 선나야 기분 나쁜 남의 머리를 왜 자꾸 날리 생짜는 무슨 생짜야 또 자존심 되게 상하대 생짜가. 그리고 딱 한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적인 신을 저렇게 광신자 같으면 난 싫거든요. 무슨 회개할 게 많아서 울고 자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이러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내 입이요 여러분 아까 혀도 하나님 맘대로 썼죠. 내 입이 이래요. 대구 아가리라는 거 있죠. 대구 입 큰 사람은 대구 아가리라 그래. BMW라고도 하지만 이걸 잡아 벌리는데 회개하라 죄 없다 하는 자가 죄인이라 이게 내 입에서 나오더니 그 다음에 이 등어리에 아우 나는 그날 죽는 줄 알았어요. 이런 불덩어리가 쾅 소리가 날 줄 귀가 꽉 먹어버리면서 기절을 하겠는데 그게 전광석화 같은 빠른 속도로 얼굴을 다 훑어가고 그 불이 가슴에 오더니 등어리와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리면서 회울음 말아요. 달기 회를 치면서 꼭교하는 거. 그 울음은 우발적으로 속에서 터져나오는 성령의 역사로 회개시키기 때문에 흐느끼는 안개 아니야. 눈물이 방울방울 흐른 게 아니야. 쫙쫙 뜨거운 눈물이 온 얼굴에 쏟아지면서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위선과 거짓과 아주 바리새인적인 그런 그 믿음은 하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종자야. 근데 하나님 그날 깨뜨려 보시면서 나의 허점 내가 중대려고 얼마나 부처 앞에 가서 빌고 난리 쳤던 거 다 보여주시면서 회개하라 하시더라고. 그날 터지는 울음이 처음으로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뜨겁게 해봤어요. 아버지 하나님 처음 나와서 그날 내 주님 그 말도 처음 나왔고 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어디서 그렇게 눈물이 땀은 또 그냥 괜찮지만 코가 막 잘잘잘 흘렀는데 그날 처음으로 뻐긴다고 또 베르베타 치마에다가 공단적으로 입었더니 비로도 치면 물만 떨어져도 베리잖아. 얼마나 코가 이 한 바가지 쏟아진 거 아니야. 남 다 통성기도 끝났는데 너만 울었어요. 얼마나 하나님 울리시는지. 내가 예수 안만 믿고 교회 싸돌아 다녀도 천당을 못 가겠더라고. 내가 위선과 거짓되고 가증스럽고 유치하고 치사한 내 모습에 보여지는데 얼마나 울었냐. 난 인생 처음 회개해봤어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 교회 권사님이 너무 좋아서 야 너 오늘 수지 맞았다 성신 받았구나 이러더니요 가서 수건을 가져와서 코 풀게 하고 심하 이거 다 코를 닦게 하더니 일어나 찬송인도 하라고 그러더라고. 울음도 아직 안 끝났는데 그이도 급해요. 같은 나랑 허실해서 그냥 별스러워요 그이도. 그래서 일어나서 찬송인도 하래요. 그래서 울면서 찬송인도를 몇 장 할까요? 옛날 합동 찬송 534 잠시 동안 세상에 더 살며 항상 찬송을 하다가 끝날에 나를 오라 하실 때 주께 곧 올라가리라 천당에 열린 문 들어갈 때 고생 대신 금관 받아 다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이 찬송 나는 교회에서 밤낮 울어도 못하는 이것만 불렀기 때문에 그 찬송 한 번도 불러본 일이 없어요. 근데 내가 어물어물 못 부르니까 여기서 잠시 동안 막 나오는데 저는 성령 받은 날 처음으로 회개하고 나서 사람들이 나를 보니까 얼마나 통곡을 하고 회개하고 울었더니 얼굴이요 털복숭아 같이 그렇게 예쁘더래요. 악이 다 빠지고 독이 다 빠지니까 그렇게 어여쁘다라는 거야. 그리 일어났는데 그 찬송 못한 게 여기서 모두 잠시 동안 세상이 나오는데
그 찬을 그렇게 은혜 들어올 수가 없어. 그걸 4절 다 부르면서 은혜 받는데 권사님이 야 성령님한다 성령님에 그 다른 거 부르지 말고 그 말 계속 더 부르라고. 그 말 떨어지자마자 찬송가가 이렇게 놔지고 한 발짝 뒤로 물러가게 되고 손을 십자가로 딱 불리 잠시 동안 세상에 더 살며 항상 찬송을 하다가 그날의 나를 막 양쪽 손이 어디서 본 일도 없어요. 손이 자유자재로 이 박자를 막 맞추고 하는데 오른손 뿌리면 오른손에서 불꽃이 나가고 왼손 뿌리면 왼손에서 불꽃이 나가서 막 쓰러지는 거 사람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내가 아유 왜 저 사람들이 찬송 부르다가 쓰러져요. 가만 두라우야 입신하는 거야. 그러게 돼. 입신이 뭐예요? 언제 설명하니 자빠지게 두라우. 그럼 너는 찬송만 부르래. 너무 신기하고 놀래가지고 그때 입신바람이라는 게 굉장히 있어요. 입신이라는 게 신의 세계에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그 체험을 해본 사람은 알죠. 그래서 여기서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찬송 부르면서 아까보다 더 울었어요. 얼마나 영혼이 통곡을 하고 우는데 나의 정체를 보게 되는 거지. 은혜는 뭐죠? 깨닫는 거고요. 열매는 고치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살아왔던 삶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은 영적 눈이 떠지고 어설프게 떠져서 남의 죄만 지적하고 남의 허물만 남의 단점만 말하던 것이 은혜 받고 보니까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지는데 내가 죄인인 걸 처음 느꼈어요. 남들이 볼 때 야 참 귀한 처녀다 믿음이 좋다 이랬는데 아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귀하기는 뭘 귀해요. 천하고 방정 맞고 경솔하고 건방지고 얼마나 회개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여기 말씀했잖아. 사도바울이 생명을 걸고 두려워 떨고 문 닫아 걸고 숨도 못 쉬던 사람이 성령 받으니까는 밖으로 다 나가서 나가자가 아니야. 막 그냥 밖에 폭탄 터지듯이 전부 나가서 막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사흘 만에 살아났고 생명 걸고 전도를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영혼 살리는 거는 나 죽고 너 살아라는 심정이지. 죽을 각오를 하고 열두 명이 다 나갔지 않았어요? 누가 나가자 선동한 것도 없어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 은혜 받으면 뜨거워지고 주님이 사랑해주고 하나님이 사랑만 받고 축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했는데 은혜 받은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은혜 속에 막 더도 뭐 나를 찾아보니까 너무 못된 인간이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들고 뛰었는데 이 제자들이 생명 걸고 생명 던지고 한 전도가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치게 하고 통곡을 하게 하고 회개를 하게 하고 어찌할 거라는 말이 나왔어요. 성회 한번 할 때는요 어찌할 거라는 마음을 한 번씩은 해야 돼요. 내가 이래도 되겠나? 이렇게 게을러도 되겠나? 이렇게 기도 안 해도 되겠나?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교인 수에 들지 말아요. 교인은요 종교인이 되고 기독교인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고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지. 자리 채우러 나오고 바쁘면 안 나오고 기분 나쁘면 안 나오는 교인이 아니야. 이건 성도가 아니요 교인이지. 언제라도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면 나를 보게 되고 나를 보게 되면 회개할 것이 나만 있고 남에게 볼 수 있는 눈이 없어. 그렇게 하면서 회개하면요 회개는 날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이 찬송이 영혼에서 터져나오게 되고 찬송 한 소절 한 소절 가사 하나하나가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되는데요. 오늘 여기서 어찌할 거 할 때 뭐라고 말했지? 너희가 회개하여 첫째가 회개야.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이 단계가 있어요.
죽을 각오로 복음을 선포하는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회개하게 되고, 마태복음 3장에도 보면요, 실제로 12절에 요한이가 와서 말하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달려나온 걸 보고 어이구 저 사람들 은혜 받으러 나오니 이러질 않았어요? 그 면전에 뭐라고 그랬지? 독사의 자식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마라, 하나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요한이도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회개하기 위하여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리야. 내 뒤에 오시는 그 있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마 곡간에 들고 죽전에 그 어지지 않은 분이 태운다고. 자기 타작마당은 교회예요. 타작마당을 정확히 해서 때려본다는 거죠. 흔들어본다는 거지. 연단과 고난 속에서, 환난과 시험 속에서, 말의 폭풍 속에서 내 집은 맡은 곳에 그대로 섰거라 그러듯이, 환난이어도 시험이어도 자기 위치와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인내 믿음으로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못 참잖아. 못 기다리잖아. 감정 나는 대로, 기분 나는 대로, 들리는 소문대로 그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얼마나 일평생 실수를 많이 하고 살았나요? 에스겔서 9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전 문지방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기를, 서기관에게, 먹그릇을 사는 서기관에게 말씀하기, 너는 예루살렘 성금을 순행하다가 아껴보지도 말고 궁휼을 베푸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펴 있는 자만 살리지고는 다 죽여라. 아껴보지도 말라. 어디서부터? 성전에서부터. 누구로부터? 앞자리는 늙은 자들로부터. 늙은 자는 나이 많은 사람 가르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늙어버린 거, 행세하는 거. 내가 이 교회 개척 멤버인데, 내가 교회 제일 봉사 많이 하는데, 내가 헌금 제일 많이 하는데, 이런 자화자찬하고 아주 우쭐대는 그런 사람이 늙은 자요. 에베소 6장 말씀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일을 많이 하셨거든 마지막에 서야 돼요. 일 다 하고 쓰러지거든요. 박수 받기를 원하면 안 된다고요. 주님도 일 시작하기 전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 주님의 겸손한 모습은 제가 가슴이 뜨겁도록 느끼는데,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천지창조 때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한테 거하시잖아요. 그런 분인데 얼마나 겸손한지 세례받았어.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 제자들이 방언다고 예언다고 그때 그냥 불이 나서 나가서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근데 성령은 순간에 회개하면 받는데, 받는 과정은 사람마다 달라요. 나와 똑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찬송 부르다도 감동하면 성령 받고, 말씀 듣다도 회개가 터지면 성령 받고, 기도하다도 성령 임하시면 은혜 받아요. 그래서 은혜 받지만은 이게 우리가 충만히 받는 거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거는 더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여기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얼른 물어보면 성령의 은사가 어디 찍으면 갈라디아 5장 이러거든요. 갈라디아 5장 성령 은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예요. 로마서 12장 6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예언의 은사와 섬기는 일과 가르치는 일과 권위하는 자와 구제하는 자와 다스리는 자와 긍휼을 베푸는 자라. 일곱 가지 은사가 있다 그랬고요. 고린도서 12장 4절에도 보면은 지혜의 은사와 지식과 믿음과 신유와 예언과 영물별과 방언과 방언 통역이 있다 그랬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 여러분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는 은사는 많지만 꼭 세 가지 은사는 이번에 오신 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가야 된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가야 된다는 걸 한 건, 여기서 한 사람이 아까 나가길래 내가 제 양반이 시험을 받았나, 바쁜 일이 있나, 화딱지가 났나,
설교가 기나 왜 나갔나 신경 썼거든. 근데 지금 여기 한다는 게 나갔다 소리 나잖아. 그 사람 때문에. 나만 아니야. 주님도 그러면 주님이 쟤야 왜 나가나 이래. 난 사실 오늘 여기 설 집회 못 올 뻔했잖아요. 뉴욕에서 세 교회를요. 5일 동안 세 교회 집회하고 나니까 무리했어요. 그래서 집회 끝나고 뉴욕에서 그저 그 다음날 비행기 타야 되는데 그 전날 밤 12시에 혼수 상태 오더라고. 무리했구나.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북한 선교사가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임시 조출해서 살려줘서 와학 비행기 타고 왔는데 올 때는 괜찮았어요. 목요일 밤도 괜찮은데 여기 오려고 그러는데 밤 12시에 또 그렇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나 처음으로 아 이번 집회가 되겠나. 가서 강단에서 내가 강단에 설교하다 몇 번 쓰러져 본 일이 있거든요. 하도 유튜브에 뜨길래 내가 죽을 날에 가깝나 주님 오실 날에 가깝나 둘 중에 하나다 이래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는 그렇게 걱정해서 못 올 뻔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밤에 회복시켜줘가지고 말짱하게 이렇게 왔는데요. 여러분, 오고 가는 거 함부로 안 해요. 하나님 허락해야 돼요. 요 자리까지 왔거든. 그 자리 좀 앉아 있어요. 나는 오늘은 좋게 말하지만 아까 그 사람 나갈 때 딴 데 같아서 반축이지. 내가 60년 넘도록 64년째 이 길을 오면서요. 시시하게 해서는 안 돼요. 여자 강사라고 얼마나 짓밟고 깔고 앉고 뭉개고 또 목사 아니라고 여자 목사님이 기도원이 날 불러놓고 내다보지도 않더라고. 전도사가 온다고. 그래서 그날부터 내가 내 평생에 목사 안수 안 된다는 거 그날 아주 결심했어요. 목사가 계급장이 아니요. 선교사가 계급장이 아니라고. 부흥사가 계급장이 아니요. 지옥 가는 부흥사 목사 장로가 얼마나 많은데. 오늘 여기 말씀한 거 똑바로 들어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성령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보혈 능력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지나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 하나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십자가를 바로 알고 포효를 바로 알고 영생 폭락하는 천국을 바로 알기 위해서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안 받아도 그건 몰라요. 사도행전 사도 바울이 10장에 말했잖아. 내가 심령의 매움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어떤 일을 만났는지 나는 알 수 없으나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하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는 절대로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게 내 가슴에 철칙으로 남아있어요. 죽는다고 겁나서 하나요? 그런 거 안 해요. 나는 죽는 거는 자는 거기 때문에 겁나지 않아요. 언제 가도 가는 거니까 오래 살아가지고 몸소리 나게 노망 부리지 말고 아깝다 할 때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오늘이 마지막이야. 언제나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마지막일지도 모르잖아요. 저 늙은 90 바라보는 노인들을 왜 우리 교회 보냈을까? 그럼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보내셨다고 생각을 하면요. 이번에 은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순전 제일 장로교에서 그렇게 억터리로 살았는데 하나님 날 성령 주셔서 80년이 넘도록 원래 86세지만은 60년 좀 넘게 이 복음의 길을 걸어오는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했어요. 너는 철저히 회개하고 사람 되라고. 회개하고 장로 되고 목사 되라가 아니야. 사람 되래. 그러면 내가 너를 쓰겠다고. 오대양 육대주 세계 만방에 네 음성을 들리게 하리라. 그 25살 어린 나이 믿어지지 않은 얘기를 했지만은 철저히 회개도 철저히 하래. 그냥 하는 게 아니야. 눈물 몇 방울 흘렸다고 회개가 아니야. 영혼이 막 그렇게 우는데 그런 울음을 처음 울어봤어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고린도전서에는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신유 예언과 영물별 방언 통역이 나왔죠. 여덟 가지 은사 은사 그 다음에 갈라디아 5장에는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는 열매 이렇게 역사를 했는데 왜 동네에 응?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를 받았는데 마지막에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열매를 찾으러 오시잖아요. 어떻게 믿었느냐? 지금 어디 서 있나? 기도 생활 제대로 하네? 믿음 생활 제대로 하냐? 교회에서 좀 알아준다고 우쭐하지 않냐? 교회에서 좀 일했다고 건방지지 않았나? 열매를 찾으러 오셔. 무슨 열매? 갈라디아 5장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가운데서 온유 신명기에 보면 지면에 모세와 같이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말씀했잖아요. 모세를 대적하고 흉보던 미리암과 아론이 당장 하나님 불러가지고는 모세는 내 집에 충성된 자요 나와 직접 말하는 자인데 너희가 감히 하나님이 종을 대적해서 판단했냐고 당장 그 즉석에서 미리암을 문둥병을 해서 얼굴이 하얗게 썩어 들어가지 않았어요? 모세가 울면서 통곡하며 살려달라 할 때 아비 얼굴에 힘을 뱉어서 일주일은 회개해야 되는데 다 정지해라! 한 사람이 잘못 때문에 60만 대군이 전부 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고 일주일을 밖으로 쫓아내라! 미리암도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예언도 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역사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설교자라고 이걸 주님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을 행한 그 다음에 자세, 그 모습,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예수님을 바로 증거하느냐. 아까 나는 여기 나오는데 여러분은 박수를 쳐나 아마 어떻게 부끄럽든지 다음에는 누가 강사하면 절대 박수 치지 말고 강사에 대해서 너무 속에도 뻑쩍지근하게 할 것도 없어.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이런 중의 자식을 이런 막대먹은 인간을 사무엘상 2장에 한나가 그랬잖아.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곧 주밖에 다른 신이 없다고. 힘이 거만한 말을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데 가난한 자들 걸음뜸에서도 다 빔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빈자한 자를 들고 가난한 자를 드러내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다 세운다고. 내가 강원도 산골 탄광천에서 태어났거든요. 부모님은 경상도 안동이고요. 얼마나 어릴 때 배가 고프든지 아이고 나는 언제나 밥 좀 먹지 이랬잖아.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종으로 삼고 복음 전도자로 삼아서 이게 밥도 최고 밥 먹잖아. 올 저녁에 얼마나 목사님 집 밥이 맛있든지. 내가 미안하지만 난 미안한 것도 없어요. 밥 작아요 더 줘요. 반찬은 좋은데 밥이 작네요. 옛날에는 아주 그 자존심 때문에 절대 배가 고파 뒤져도 안 먹어요 이랬는데 은혜 받고 보니 그렇고 미국에서 한 40년 살다 보니까 그따구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 나라는 정직한 자 가고 응? 거짓말하는 자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거짓말하는 자는 성 밖에 있을 것이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은 은혜가 뭔지 알아야 깨닫는 거고요. 열매는 고치는 거예요. 달라져야 돼.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잘못 살아왔지. 사람들이 나를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고 계시지. 이래서는 주님 앞에 못 가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주님은 열매를 찾으러 오시잖아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는 게 아니라 열매를 찾으러 오시잖아요. 그를 오늘 주님 앞에 나타난 우리의 모습이 성경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이번 부탁하는 것은 오늘 여기에 주님이 열매를 찾으러 오신 주님 앞에 우리는 은사를 여기 많이 남았지만 세 가지 은사는 꼭 받아야 할 은사가 있어요. 세 가지 은사. 첫째는 믿음의 은사예요. 믿음 없이 절대 못 가지 주님 앞에 구원 못 받아요. 그리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기쁘시기도 못하고요. 두 번째는 사랑의 은사예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에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은 자기를 죽이는 거지 예수님처럼.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각을 뜨신 것처럼 우리는 나를 위해서만 살아보고 내 식구, 내 남편, 내 아내, 내 새끼, 내 집 은혜를 받게 되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고 우선순위가 교회고 영적인
생활이 바로 되어야만 육적인 모든 것이 풀려지는데 이런 마음가짐이 생겨지기 때문에 사랑의 은사를 받게 되면은 나보다도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필히 받아야 할 제목이 영분별의 은사예요. 지금 마귀가 얼마나 득세라고 이단들이 얼마나 설쳐요? 한 번 지나는데 누가 날 보고 막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 어머니를 아십니까? 네 어머니나 바로 알아라. 하나님의 어머니래 그랬어요. 길바닥에서 전도해. 그래서 다수대들이 와가지고 막 문 뺑뚱 열어서 내다보면 뭐 어쩌고 그랬어요. 나는요 장로기도 안 믿고 감리기도 안 믿고요 예수님 믿어요. 다수권은 더 안 믿고요. 당신네들 안 믿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지 믿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도둑질 하지 말아요. 그 즉석에서 바른 말 하지. 피할 것 없어 바른 말 해줘야지. 오늘 내게 누구 만나게 했다. 왜 만나게 했을까? 그냥 만나는 게 아니야. 다 뜻이 있어. 뜻 없는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만나는 뜻이 있고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 뜻을 먼저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 뜻을 피력을 해야 되는 거지.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신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도 평강의 주께서 칠이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길 원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바로 살고 진실하게 바로 살려고 애를 써. 우리가 의롭다 하신 그리스도 예수신이 누가 나를 정죄하랬지요? 아니요.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 한 게 아니에요. 믿는 거 하나 때문에.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의롭다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신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고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께서는 믿는 믿음 바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주께서 우리를 귀히 보시고 불쌍히 여기 서서 영육간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좀 덜 길게 앉아서 눈치 줄 것 같아서 지금 한두 사람이 일어날까 말까 하길래 그만 끝내야겠어요. 은혜 받았습니까요? 능력 행사합니까? 혹시 여러분이 기도해서 누가 병이 났습니까? 예언도 좀 했습니까? 꿈 좀 잘 꿉니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는 말씀이 있어. 성령의 역사는 회개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지만은 열매를 맺으려면 거리와 시간이 걸리고 역사는 했는데 소문은 났는데 자화자찬을 하는데 열매를 찾으러 오시는 주님 앞에 무르익었는지 늙어 빠지자고 성숙했는지 보러 오신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겠나 생각하면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잃어버린 자기를 찾고 주님 기뻐하고 원하는 자리가 어딘지 그 자리를 찾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눈은 어떤 눈인지 보고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뭐라고 말하는지 귀를 열어 들어 앞에서 칭찬한 뒤에서 욕 안 하는지 들어세우고 뒤에서 얼마나 나를 위선자라고 하는지 앞을 봐도 뒤를 봐도 하나님 눈에나 사람 눈에 거슬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애를 써야 되고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높이 계신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신 그 위대한 능력을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찬송은 부르지만 우리는 정말 십자가의 보혈을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그 능력을 잊지 않고 주님 오실 날 임박했으니 대주하는 징조를 보세요.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교회 댕기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히 받아서 나를 보는 눈 영적 눈이 떠지고 설 자리에 서고 앉을 자리에 앉고 갈 자리에 가고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영광 돌리고 허락되어진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